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파이널 컷 프로를 이용해서 특정 색만 화면에 색상이 정상적으로 나오고 남은 배경이 흑백으로 보이는 영상 편집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클립을 불러오신 다음에 이 임팩트 창에서 칼라보드 요거를 영상에 집어넣어 주세요.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여기 컬러보드라고 뜨거든요. 여기서 이 ADD 마스크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이 하단에 이런 마스크 메뉴가 뜨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스포이드를 눌러주시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지금 드래그가 된 파란색 영역은 정상적으로 색깔이 나오고 남은 영역이 이제 회색으로 변하게 되죠. 이렇게 조금씩 이동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회색으로 변, 영, 이렇게 마스크가 이런 식으로 씌워져요. 회색이 마스크가 씌워지지 않은 영역인데 이 상태에서 영상을 재생해 보시면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요 항목에서 최대한 내려주시면 아까 전에 그 파란색으로 이 스포이드를 통해서 긁었던 부분은 회색으로 나오고 그 남은 부분이 정상적인 색상으로 뜨죠.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나는 파란색이 나오고 싶고 뭔가 파란색 하늘이 잘 보이고 싶고 남은 부분이 회색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인터벌 마스크 요거를 딱 찍어주시면 그 영역이 마스크 영역이 반대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해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영역이 제대로 지정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시면은 Shift 키를 누르신 이후에 그러면 이 스포이드가 플러스 색상이 떠요. 그럼 여기서 조금씩 움직이면서 마스크 영역을 해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스크가 안될 영역을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주는 거죠. 반대로, 나는 이 영역도 회색, 그러니까 검은색, 회색빛이 돌도록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옵션 키를 누른 이후에 옵션 키를 누르면은 스포이드 하단에 마이너스가 뜨죠. 아까 전에 플러스였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 지정을 해주시면 그 영역이 제외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의 특정 컬러를 좀더 강조해서 나타낼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죠. 이것으로 오늘의 파이널 컷 프로 강좌 짤막하게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